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멘. 네, 다행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1대2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7과 다른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다 함께 1대2 소그룹 모임을 하겠습니다. 권사님, 그 가짜 짝퉁이 왜 생기나요? 진짜가 귀하기 때문에 명품의 짝퉁이 생기지 싸구려한 짝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 바로 짝퉁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번 과에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단의 정의, 우리 이은옥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단이란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변질시켜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태초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단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은 존재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에 탈을 쓴 채 예수님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며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정통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포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단의 정의를 지금 읽어주셨는데요. 이단이 뭡니까? 첫 번째, 성경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네. 두 번째, 정통 기독교 교리를 변질시키고, 네.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두 번째, 이단의 발생 원인, 우리 김인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단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원래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단은 성경의 특정 부분만을 떼어서
그릇된 해석을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란 말 그대로 종말의 시한을 정해놓고 특정한 때와 장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뒤 자신의 단체에 들어와야만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부 기성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기성교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비판하면서 교회에 불만을 품은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포섭합니다. 넷째,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전쟁의 발발, 전염병의 창궐,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낄 때 이단들은 자기 집단만이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원인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기성교회의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해야 될 이단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 뭐죠? 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단이 생기는 그 원인을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 시한부 종말론, 기성교회의 문제, 그리고 불안한 사회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단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아, 이것은 이단이 생기는 원인의 원인을 우리가 잘 대처하면은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단이 생기는 원인 중 첫 번째 잘못된 성경 해석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단이 생기는 원인 두 번째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지만 않고 성경 전체를 골고루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단이 생기는 세 번째 기성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교회가 성숙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되겠지요. 아, 네 번째로 이단이 생기는 원인 중 불안전한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지요? 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보여지고 문제가 들려졌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한 가지 더 추가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장난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성령 충만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우리가 우리 순복음교회의 가장 큰 장점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단 분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은 우리 유은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통 교리를 확실히 알아야 하고 동시에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셋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행위나 물질 등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이단입니다. 네 번째, 정통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교파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다섯째, 성경 외에 성경과 동등한 권리를 두는 경전을 갖고 있다면 이단입니다. 여섯째,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성경의 한 부분만을 절대화하여 강조한다면 이단입니다. 일곱째, 교주를 신격화하면 이단입니다. 여덟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정하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이 밖에도 포교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거나 세폐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금전을 강조하는 것도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권사님, 이단의 미혹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통 교리를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단의 특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지피지기면 뭐죠? 백전? 백승. 백승.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단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늘 깨어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이것보다 더 완벽한 건 없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 이제 그러면 생활 속에서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만난 이단들이 있다면 아, 우리 일대이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는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과에 좋은 예시가 있는데 우리 김인숙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조 집사님이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두 명의 청년들이 조 집사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청년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며 친절하게 다가왔고 성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여서 교회 생활이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했던 조 집사님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별히 조 집사님이 기억하는 것은 그 청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설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설명한 청년들은 집을 나서면서 작은 책자 하나와 자신들의 연락처를 주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조 집사님은 청년들이 준 책자를 교회 교구장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책자를 본 교구장 목사님은 깜짝 놀라셨고 책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는 아주 다른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 집사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이 성경에 대해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학교에 등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또 우리 조 집사님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셔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생겼고요. 아, 그러면 두 번째, 이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정통교리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정통교회가 고백해온 신앙의 교리 중 일부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나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결단의 고백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을 잘 알고 소속된 믿음의 공동체에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장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그리고 물리치고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떤 이단 세력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단이 틈타지 못하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이 빨리 이단에 빠져나오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미혹의 영과 귀신의 장난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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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좋은 이웃들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고 건강한 믿음의 생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보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일대이 소그룹 모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변의 미혹의 영으로 귀신의 장난으로 하나님 이단에 빠져있는 하나님 이웃들이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이 더욱 하나님 불안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불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덧립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흩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이단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성경은 하나님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복된 기회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